반갑습니다. 마니오키입니다. 오늘은 삼성에서 스스로 내다버린 플래그십 갤럭시 S22 울트라. 사자마자 정이 뚝 떨어져 버린 S22 울트라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울트라를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사전 예약하고 구입할 당시에는 새로운 폰 리뷰할 생각에 막 들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GOS 이슈가 발생했죠. 근데 이 삼성의 대처가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이미지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GOS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뤘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발열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는데 GOS로 강제로 성능을 저하시키고 발열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 성능 점수를 테스트하는 긱벤치에서 갤럭시 S22 제품군이 평가 목록에서 영구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성능 점수 조작으로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원플러스가 제외됐었죠. 부끄러운 것도 굉장히 부끄럽지만 이 삼성을 사용해오던 유저들을 기만했다는 것이 가장 아쉽고 괘씸한 부분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 삼성페이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는 대체폰이 없죠. LG도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갤럭시 S22 울트라 뒤늦은 리뷰이지만 갤럭시 Z 플립 4 폴드 4 나오기 전에 한번 살펴봅시다. 자,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갤럭시 S22 가족 룩인데요. S22, S22 플러스, S22 울트라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울트라만 생김새가 다릅니다. 울트라에서는 이 바로 S펜이 들어있습니다. 노트의 부활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노트입니다. 22년 2월 23일에 개봉한 영상이 있네요. 구성품은 폰, 그리고 C2C 케이블, 유심 분리핀 이렇게만 있고 충전기는 주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무광으로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카메라도 툭 튀어나오는 이 카메라 섬이 없이 살짝씩 물방울처럼 떠도덕 튀어나와서 괜찮아요.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건디보다는 저는 그린 색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전용 컬러도 있죠. 울트라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S펜이 수납되는 건데 S펜이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입장에서는 우측에 수납되는 게 좋은데 왼쪽에 있어서 이거는 좀 아쉬워요. 우측면에는 볼륨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울트라 크기가 좀 커서 그립감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요 측면이 엣지 디자인이라서 생각보다 그립감은 좋습니다. 저는 근데 플랫한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데 엣지 디자인이라서 이거 좀 아쉬워요. 무게는 228g이라서 확실히 묵직합니다. 요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면 288g이 나옵니다. 뭐 거의 벽돌이죠. 두께는 8.9mm입니다. S22 그리고 S22 플러스는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인데 울트라는 LTPO 디스플레이의 6.8인치입니다. 영상을 볼 때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3:9 비율이고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로 전면 카메라 부분이 동그랗게 있습니다. 화면 주사율은 120Hz인데요. 1Hz부터 120Hz까지 가벼운 주사율로 작동이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제 스크롤링이 되니까 좋습니다. 최대 1750니트의 밝기로 영상 볼 때 정말 밝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과 좀 차별점을 둬서 울트라에서는 만족스럽습니다. 참고로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120Hz를 지원하지만 48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이고 LTPS 디스플레이입니다. 초음파 지문 인식이 여기에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를 생폰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크래치가 나니까 보통 이 필름을 많이 붙이죠. 원가 절감 때문인지 이번 S22 시리즈 기본 보호 필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야 되더라고요. 얼마였더라? 1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걸 주문하려고 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주문하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 이거 구매하는데 한 2주? 3주 정도 뒤에 구매했어요. 팔려면은 재고라도 갖춰놓고 판매를 하던가. 이 보호필름은 두 장이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뭐 환경보호 한답시고 충전기도 안 주면서 이 필름 포장지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환경 생각한다면 그냥 붙여서 주세요. 이거 뭡니까? 쓰레기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전 예약하면서 15만원 쿠폰, 10만원 쿠폰을 줬었는데 그걸로 구입했던 제품들도 굉장히 늦게 배송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 S22 시리즈 진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성능은 그래요. GOS 충분히 알고 계시죠? GOS가 게임 안 하는 사람이면 뭐 사실 크게 상관없지 않냐. 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전 GOS 이슈 때 벤치마크를 제외하고 모든 앱의 성능 제한을 관여했었죠. 근데 사용해보니까 카카오톡, 뭐 은행, 유튜브 등등의 일반적인 앱들은 크게 뭐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체감을 하지 못했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버벅거리는 건 있습니다. 발열은 초기에 사용했을 때 좀 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칩셋 자체에 발열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발열이 있는 편이고 여름에는 더 뜨거워집니다. 이 카메라 동영상 촬영을 30분 정도 하니까 43도에서 44도 정도로 올라가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42도 넘어가면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해도 발열이 심합니다. 자, 카메라는 결과부터 말하면 만족입니다.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가죠. 광각, 초광각, 3배, 10배 망원 카메라. 이 초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왜곡이 심하지 않고 사이드 쪽 화질이 괜찮았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1억 800만 화소죠. 근데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용량도 사진 한 장에 뭐 20메가, 30메가 전후의 크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00배 좀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쓸 일이 잘 없었습니다. 사진을 촬영해보면 색 재현율, HDR 성능, 디테일 모두 좋습니다. 센서 크기가 커졌죠. 그래서 저조도 촬영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극저조도 상황에서 야간 사진을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해봤는데 갤럭시 S22 울트라의 야간 사진에서 나무의 표현, 나뭇잎 등의 디테일이 더 잘 표현되고 조금 더 밝게 찍힙니다. 아이폰에서는 플레어도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에 슈퍼 클리어 렌즈가 들어가서 고스트, 플레어 현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사진과 비교해서 밤에 찍은 걸 보면 진짜 확실히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도 플레어 현상이 없진 않지만 훨씬 줄었습니다. 사진은 뭐 인정할게요. 만족스럽습니다. 영상에서 결과물 자체는 전작에서보다는 훨씬 좋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8K 24프레임 촬영, 슈퍼스테디, 하이퍼랩스, 뭐 슈퍼슬로우 등등 전부 괜찮은데 저조도 촬영할 때는 영상에서 좀 아쉬워요. 저조도에서 동영상 촬영은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극저조도 상황으로 갔을 때 밝기를 강제로 올린 느낌이고 노이즈가 좀 자글자글합니다. 극저조도 상황인데 영상에서는 오른쪽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했을 때 왼쪽 S22 울트라가 밝아 보이지만 노이즈가 더 심합니다. 야간 동영상 화질이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이 모션 블러가 생기거든요. 걸어 다닐 때 진동이 화면에 고스란히 당깁니다. 동영상에서도 역시나 슈퍼 클리어 렌즈가 열일합니다. 카메라 디자인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크게 튀어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S22 울트라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사실상 노트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메모를 할 수도 있고 또 노트 시리즈를 찾고 애용하던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S펜 반응 속도는 전작 대비해서 70% 좋아졌다고 하는데 써보니까 딱 체감이 되더라고요. 마치 종이에 쓰는 것 같은 느낌? 뭐 에어 액션, 글씨를 써서 텍스트로 인식하고 뭐 웹페이지 PDF 저장, 일정 추가 등의 기능들은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S펜이 있어도 안 쓰는 사람은 안 씁니다. 근데 셀카 찍을 때 리모컨용으로는 유용하더라고요. 자, 배터리는 5000mAh 용량인데 막 그렇게 만족스럽게 오래 쓰는 정도는 아닙니다. 좀 빨리 닳는 느낌이고 5G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LTE 4G를 사용 중인데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합니다. 아침 9시에 집에서 나갔다가 오후 한 7시쯤 되면 배터리가 간당간당 하거든요. 집에서 나간 지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물론 배터리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게임 잘 안 하고 유튜브 보고 노래 듣고 인스타그램 하고 그리고 뭐 주식 차트 좀 보고 카톡 하는 정도의 일상적인 사용인데 이 배터리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충전은 초고속 충전 2.0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45W로 충전이 가능하죠. 요거 45W 충전기로 충전하면 1시간 정도면 충전이 되는데 문제는 25W로 충전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완충되는데 1시간 8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그러니까 1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면 기존에 25W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45W 이 충전기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뭐 25W 충전기를 사용해도 충전이 빨라서 좋습니다. 갤럭시를 쓸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기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삼성페이 그리고 통화 녹음입니다. 애플페이가 국내에 안 되다 보니까 이 갤럭시를 이용해서 삼성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국내에는 이 애플 유저들도 꽤 많습니다. 애플페이를 못 사용하니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NFC 태그 등의 결제 등을 사용하면서 기업에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내에서도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아마도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뭐 그래도 지금 당장은 삼성페이만큼 편한 건 없 더라고요. 통화 녹음도 외국에서는 불법인 경우도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유독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죠.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서 잘 못 느끼는데 영업하거나 회사 다니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업무를 위해서는 통화 녹음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 목숨 살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지. 요즘은 아이폰에서도 통화 녹음을 위한 어플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호환성도 그렇고 갤럭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통화 녹음이 편리하죠.
있죠. 뭐 이 밖에 스피커 뭐 준수합니다. SD카드 슬롯 없는 거는 아쉽고요. 진동이 좀 약한 것도 아쉽습니다. 물론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리가 나긴 했지만요. 자, 그럼 갤럭시 S22 울트라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145만 2천원으로 사전 예약을 했고 사자마자 김이 팍 새버렸습니다. 플래그십 성능을 기대하고 샀는데 성능이 플래그십이 아니다. 뭔가 씁쓸하죠. GOS 이슈가 있었지만 성능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이 갤럭시 S22 울트라 리뷰를 끝냈고 저희 아버지 휴대폰 바꿀 때가 됐다고 하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뭐 아버지는 통화 녹음, 삼성페이 당연히 필요하고 S펜으로 또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시거든요. 또 게임을 하지 않고 유튜브 시청 가끔 하시니까 아마 충분히 이 울트라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잘 가라 S22 울트라요. 아... S22 이야기하면 미간부터 찌푸려집니다. 아쉽기도 하고 막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요. 삼성이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원가 절감만을 생각하지 말고 신뢰와 명성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출시하는 갤럭시 Z 플립 4, 폴드 4에서 한번 만회하고 추후 S23 시리즈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 I've been coming up hot for a minute. Everybody know the drop when I'm in it. I drop the top when I'm in it. Everybody know the drop when I'm in it. Yeah, I flow so pure. Everybody know I'm on. You know when it click click through. Try to send this box to be a showbiz.